지금 입질이 살짝살짝 오고 있는데 또 거지 같은 보리멸 새끼 같아요. 아이 씨부레 비 온다. 아이 잣됐다 씨.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쭈리쭈리의 쭈리박이입니다. 이번 장마는 정말 길고 아주 저질이죠. 그 와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BPN은 없었는지 아주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니 행님을 비롯해 김은영님과 미도님 등등등등 제발 낚시 좀 잘하라고 물신 장면 지원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댓글로 응원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잡습니다. 원래는 야낙을 때리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아직 이 거지 같은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놈의 구라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마가 완전히 끝나면 그때 야낙을 때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속초의 국민 포인트 청호동 방파제에서 우리 코딱지 고기들과 에바 참치 꽁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뭔 일인지는 몰라도 여성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특히 우리 10세 미만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겨났던데 이유가 뭔지 몰라도 암튼 정말 머리를 좋아하려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언어순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될진 모르겠지만. 머리말이 너무 길었죠? 침이 마르도록 너무 떠들어서 입안에 거미줄이 생길 것 같으니까 주둥이를 그만 닦고 바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대상 어종은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잡혀주는 대로 꺼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렇듯 큰 기대는 마시고 그냥 받아보시면서 힐링을 때리시고 입이 조커가 되도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배꼽은 빼드리지 못해도 자잘한 잔잔바리 웃음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저거 떨어진 거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저게 제 자존심입니다. 요즘 꽝을 너무 많이 쳐서 자존심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저거부터 낚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입질. 오 입질 좋죠. 이때다. 쉽다. 아샤. 입질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데요? 잠깐 떨어졌나? 아이 새끼 보리멸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놔주도록 할게요. 7월 말인데 이렇게 추워도 되나 싶네요. 지금 인명구조 장비함 옆에서 오달달달달달 떨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 그지 새끼가 따로 없어요. 아이씨 그래 고기는 안 나오고 씨. 지금 입질이 살짝 오고 있는데 또 그지 같은 보리멸 새끼 같아요. 아이씨 그래 비 온다. 아이 잣됐다 씨.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기 앞에 보이는 설악대교 밑으로 도망가려 그랬는데 이미 반스까지 다 젖었어요. 예, 그냥 강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속초에는 날씨만 흐리고 비 소식이 없다 그래갖고 기어 나왔는데 아이 구라청 말을 믿는 게 아닌데 아이씨 그래 아이 어떡하죠? 아이 도망가야 되나? 아이 큰일났네. 아이 난리통에 또 입질이 오네요. 예, 아이씨 물 거면 빨리 물어. 개놈 새끼 씨. 아이씨 뭐야? 야이씨 연장 맞은 씨. 아 이 그지 같은 양떼 때문에 비 맞고 계속 서 있었어요. 아이 개놈 새끼. 야이 죽어라 이. 죽지도 않아 이씨. 지금 몸이 젖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 비 맞고 서 있으면 카메라가 아작 날 것 같아갖고 빨리 설악대교 다리 밑으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대교 밑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개미처럼 많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서 거금 4,500원을 주고 빌어먹을 거지 같은 비닐우산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산 우산이 집에 한 100만 개쯤 되는 것 같은데 아이 씨부레 무슨 우산 수집가도 아니고 씨.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산 박물관을 차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연장할. 지금 12시가 훌쩍 넘어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결식아동처럼 물로만 배를 채웠더니 살짝 어질어질하네요. 일단 먹을 거는 없고 당 떨어지지 않게 아탕 하나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구독자분이 주신 건데요. 정말 감사하게 애끼고 애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맛 궁금해 허니 아탕 하나 때리고 빨간맛 도다리 하나 잡아볼게요.
에, 지금 낯설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날 고기가 잘 나온다는 말은 모두 개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은 나오지 마시고 그냥 안방에서 편안하게 쯔리박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그지꼴인지 모르겠어요. 살짝 무거운 게 뭐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에, 꺼내보도록 할게요. 으쌰!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아유 힘들어, 빨리 나와! 뭐 있어요? 뭐 있어? 손가락만한 보리멸이 자나 이런 젠장할. 이거 완전 보리멸이 아니고 멸치인데요, 멸치? 도다리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썩 풀거라! 모른다고? 여러분 모른다는데요? 모른다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뭐가 또 건달처럼 툭툭 건드리는 게 보리멸 새끼들 같은데. 아, 이걸 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구차나 죽었어요. 아, 얘자 비싼 지렁이만 다 따먹네. 마이크 테스트. 씹으래. 아, 지금 카메라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망가진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 큰일 났네. 우리 지니행님이 선물해주신 이 비싼 낚싯대로 맨날 보리멸이나 때리고 앉아있으니 저도 깝깝합니다. 아, 어떻게 포인트를 옮길까?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구차나서 못 옮기겠어요. 유튜버 중에 제일 그지 같은 게 낚시 유튜버라 그러더니,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더럽고 힘들고 돈 많이 쓰고 비 오면 못하고 추우면 못하고 눈 오면 못하고 더워도 못하고 바람 불어도 못하고 연장 아이씨. 여러분들 오늘 잘 보셨죠? 장마철에는 절대로 저처럼 낚시하러 기어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랬다가는 저처럼 거짓골을 면치 못해요. 암튼 저는 다음에 야낙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